철도 중심이 아닌 도로 중심으로 여태까지 30년간 지속적으로 해왔다. 따라서 의왕ICD는 활성화될 수 없었고 철도 공사의 최대 강점이 의왕ICD인데 이 최대 강점의 물류 기지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의왕ICD의 컨테이너 운송의 실태를 먼저 말씀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의왕ICD가 이 모양으로 쇠락했느냐 이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만 그 백그라운드 지식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통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통계를 다 갖고 있는데요. 원래 의왕ICD가 1터미널이 93년에 7월 1일부터 운영이 됐고 2터미널이 또 한 3년 뒤에 또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의왕ICD의 연간 컨테이너 처리 능력이 137만 TEU고 철도 수송 능력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75만 TEU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공컨테이너를 장착하는 수도권의 유일하게 큰 컨테이너 대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의왕ICD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게이트 반출입 실적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게이트 반출입 실적을 제가 많이 활용을 하는데 제가 오늘 이걸 최종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올해 건 아직 통계가 안 나고 작년에 의왕ICD 반출입 물동량이 말이죠. 도로가 100만 9,955 TEU 철도 운송이 29만 9,578 TEU로서 철도 수송 분담률이 불과 22.8%밖에 안 되는 거. 무슨 말이냐? 의왕ICD를 들락거리는 차량이 도로 운송이 77.2%고 철도가 22.8%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철도 컨테이너 운송이 피크를 찍었을 때 그게 2008년입니다. 2008년에 제가 코레일에 철도 물류 마케팅 영업을 총괄했기 때문에 그때 세운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이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는데 그 당시에 2008년에 철도 공사가 세운 철도 컨테이너 수송량이 118만 5천 TEU입니다. 엄청나죠? 지금 아마 60여만 TEU밖에 안 될 겁니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자 2008년에 의왕ICD의 반출입 물량을 보니까 도로가 138만 3천 117 TEU 그러니까는 작년보다 무려 약 38만 TEU를 더했죠. 그리고 철도가 더 심각합니다. 철도가 2008년에 62만 2,217 TEU 그러니까 작년에 29만 9천 TEU니까 결국은 엄청나게 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약 52%가 급감했다. 그러니까는 철도 공사의 철도 컨테이너 수송이 의왕ICD를 통한 거죠. 전체가 아니라 의왕ICD를 통한 거의 철도 수송량이 15년 전보다 무려 52%나 급감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왕ICD 자체의 물량도 줄었어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체가 줄었는데 철도 물량을 많이 줄였다는 게 더 심각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 도로가 감소된 감소율보다 철도 수송의 감소가 너무나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뜻하냐면은 운송사들이 물동량이 주는데 철도 쪽을 많이 줄였다는 거죠. 오히려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통계적으로 보여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통계적으로 2008년 지금으로부터 15년 전보다 무려 철도 수송량은 52% 반출입 기준에서 감소했고 도로도 줄었지만 철도가 심각하게 줄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철도 운송량이 12년 전보다 무려 32만 2,639 TEU가 줄었다는 거. 이 부분은 결국은 의왕ICD가 철도 중심의 모달 시프트, 그렇죠? 친환경 물류로 전환한다는 국가의 SOC 차원의 정부 투자와 민간 투자도 물론 있었죠. 약 300억. 하지만 정부 투자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도 중심이 아닌 도로 중심으로 여태까지 30년간 지속적으로 해왔다. 따라서 의왕ICD는 활성화될 수 없었고 철도 공사의 최대 강점이 의왕ICD인데 이 최대 강점의 물류 기지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런 방식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민간 컨테이너 운송사들, 주주사들이죠. 15개. 이 15개는 30년이 끝나는 오늘
다시 연장을 하고 싶어 하겠죠. 왜냐하면은 도로 운송을 해야 되거든요. 도로 운송을 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컨테이너를 쌓아놓고 도로 운송을 하면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셔틀도 해야 되고 장거리 롱드레이드도 해야 되는데 부산 신항이나 광양항이나 결국은 의왕시대의 존재감은 아직도 절대적이다. 따라서 철도를 거의 하지 않고 도로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지가 의왕시대이고 특히 운송사가 철도로 할 거냐 도로로 할 거냐의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화주들은 도로로 가든 철도로 가든 상관이 없어요. 싸게만 가고 빨리 가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컨테이너 운송사의 결정권이다 보니까 또 컨테이너 운송사들은 선사와 CY 계약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선사가 HMM이나 머스크나 MSC나 뭐 에버그린이 컨테이너 운송사한테 물량을 줄 때에는 그 기준이 뭐냐? CY를 갖고 있느냐? 컨테이너 터미널에 하역을 하느냐? ICD를 운영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 이것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의왕ICD 대주주 15개 회사가 거의 주종이죠. 그걸 갖다 우리가 라인 운송사 또는 CY 운송사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선사의 이익과 컨테이너 운송사의 이익, 화주사의 이익과 포더의 이익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사람들의 이익은 코레일, 철도공사의 이익을 반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철도 물류는 계속 쇠락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2차 철도물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2차 철도물류 육성 계획이 발표가 됐죠. 거기서 아, 철도물류를 앞으로 뭐 분담률을 뭐 톤키로 기준 10% 하겠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볼 땐 거의 달성하기 불가능한 허황된 목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철도 수송 분담률이 말이죠. 제가 마지막까지 있었던 2008년에 최고를 찍었어요. 그때 현기준 6.4%, 지금 1.5%입니다. 그러니까 6.4%의 분담률이 지금 1.5% 됐다는 거. 그다음에 톤키로 기준에서도 그 당시에 약 8.2% 됐었어요. 2008년에.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4%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10%로 올리겠다? 지금 제가 볼 때 떨어지면 떨어졌지 올라가는 게 힘든데 이런 허황된 목표를 세운다는 것조차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하나의 그냥 단순한 목표에 불과하다.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